이정 씨가 하트 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쪽집게로 불렸는데 네. 이게 뭐 알고 보면 컨셉이었다고요? 컨셉이라기보다는 사람 심리를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를 섭외를 한 건데 네. 되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얘기고 저런 가벼운 이미지 되게 싫어하시는 가벼운 이미지가 됐을 때 제 네. 환자분들이 맞아요. 이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그 프로가 또 맞추는 프로란 말이에요. 이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때. 행동 심리나 몸짓 심리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고 절대로 나는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. 와, 사명감을 갖고. 그러면 그때 소개한 그 연예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? 아 그때 이제 팔꿈치 효과라는 게 있었고요. 팔꿈치 효과. 네. 그 호감이 서로 좀 있는데 안 친해요. 네. 그때 가장 좀 먼저 터치하기 좀 만만한 부위가 여기 팔꿈치라고 하거든요. 약간 여기. 아 여기 살짝 이렇게. 네. 근데 여기가 그 시큼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. 반팔 입었을 때는 조금 힘들. 여기가 시커먼 사람이 있고 아, 그런데. 팔을 입었을 때는 팔꿈치보다는 약간 소매 끝에를 잡는 거예요. 가장 신경의 분포가 덜 돼 있어서 가장 둔감하대요, 여기가. 그래서 타인과 나의 경계가 가장 불명확해서 약간 넘나들기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당장 해보겠습니다. 예, 아, 그래서 이게 그 마사지 같은 걸 때 팔꿈치로 찍어주면 아이고. 시원한가? 네.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, 나 두 번째 질문이라고. 안 친한데 호감이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면 호감 있을 때? 빤히 못 쳐다보는 거죠, 사람이. 내 마음이 들통날까 봐. 근데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시선이 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형님한테 제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뭐 형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쯤은 딱 보고 바로 온다, 바로 와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은 사실 형을 한참 많이 보고 있어도 여기가 두 번째 시선 진짜 마음이 나요.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. 이제 경동맥 법칙이라고. 이거 뭐예요? 경동맥 여기거든요.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남자분이 있으면 머리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여기 옆으로 돌리죠. 보여줘요. 네, 이렇게. 이거 하실 때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. 일부러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, 아, 꼴보기 싫은 이렇게.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, 다시.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. 아, 일부러 그런 줄 알고.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. 죄송합니다. 하고 좀 길게. 그러니까 여기 목선 같은 거 왜 보여주냐면 여기가 가장 연약한 부위래요.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거를 그러면 저기 그래서 여기를 보여주는 공간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게 목폴라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약간 상대방한테 자기 걸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인가요? 옛날 잡스같이? 팔짱을 저도 되게 습관이거든요, 이게. 네. 안 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습관인처럼 낀단 말이에요. 네. 이것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되게 방어적인 맞거든요. 맞아요. 네. 마찬가지로 이런 목 테털렉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방어적인 느낌이 있다.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국진이 형이 목폴라 그래, 많이 해. 아니 그래서 내가 일정 공감한다는 얘기예요. 제가 진 형이 지금 봐봐. 지금도 이게 목까지 다 올라. 그렇지. 이거는 이거 여기까지 올려. 어떻게 이런 연애 심리가 실제로 연애 할 때 좀 도움이 돼요?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잘 제가 좋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. 그런 거 있어야지만 사랑이 아닐까? 그런 말씀 호감이 있기 전에는 제가 워낙 이제 그쪽 일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딱 되는데 마음이 가고 나면은 생겨버리네.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